다 챙겨왔습니다, 어르신. 드디어 놈을 찾았다. 미스터리한 운전수, 고수. 실언을 좀 한 것 같네. 너 도대체 누구야? 경성 최고의 재력가 김주혁. 충무로 특급 미남 배우 고수 김주혁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. 두 분 어떠셨어요? 이제 서로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. 첫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참 진지하고 작업을 임하는 자세 자체가 진중한 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. 되게 친근하고 옆집 형 같은 이미지가 네. 있어가지고 와 되게 만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싶고. 결정적으로 내가 술을 못하면 결정적으로 해야 돼. 두 배우는 경성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데요. 대답하세요 피고인!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. 경성 최고의 재력가. 네,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좀 준비하신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4개국어를 하는 역할이고 네.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는데 제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어요. 그거 있죠? 바이엘. 네, 그렇죠. 체르니 바이엘. 바이엘 상곤 치다 때려친 사람이거든요. 치다 사람이어가지고 아,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한 곡은 했어요. 내가 놀라울 정도로 했어요. 근데 저 오늘 영화를 봤거든요. 그런데요? 아, 편집됐어요. 아, 편집됐어요. 와, 나 너무 속상해가지고. 아니, 여러분 예고편 보니까 치는 장면이 있던데요. 아우, 속상해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티저 예고편 영상 중에서 자, 잘 찾아보면요. 3초 나왔네요. 누가 보면 저기 치는 건지 정말 손만 이러고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컷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나는 그 노력을 했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. 네. 다 형님이 직접 치신 거예요. 나중에 꼭 이제 네. 미방분이라고 하죠. 그런 거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. 얼마나 말씀드릴게요. 네. 아까워요. 아까워요. 궁금해요. 가능하시다면 네. 그 심쿵하는 후진 운전 포즈 있잖아요. 네. 네. 심지어 이게 남자분까지. 진짜 먹고 싶어. 진짜 이게 멋있어? 여자들이? 아니 요즘에는. 요즘에는 화면이 다 나오잖아. 화면이 다 나오니까. 이게 멋있냐고. 돌려서 네, 뒤로 해주세요. 그러니까 또 아니, 완전히 이쪽 돌아 한 번에 돌아서 딱 이렇게 해줘야지. 네. 참 이쪽이죠. 응, 응 완전 돌. 야 이것도 해줄게. 뭘 해야 되나? 아 진짜 해야 돼. 되게 적극적이셨어요. 이렇게 아, 그렇지. 해야 돼요. 알았어. 나는 여자 역할 하네. 알았어. 카메라 봐야 되나? 네. 자, 안 한다더니 효과음까지 넣고요. 윙크 서비스까지! 센스 만점이죠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게? 아이고. 너무 맞았어요. 힘들다. 아유. 이렇게 케미 폭발인 두 배우, 알고 보니 같은 해에 데뷔한 동기였는데요. 네. 없다. 네. 기억에 남는 작품 같은 게 있으실까요? 그게 뭐야? 유태진 씨랑 좀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. 구탱이 형이었습니다. 구탱이 형. 네. 구탱이 형님의 그 싱글한 이미지. 네. 하시다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저는 아 선배님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남자 배우 그런 선배님의 그런 모습을 되게 너무 후배로서 되게 좋았어요. 동기래니까. 동기끼리 동기로서 굉장히 좋았어요. 동기야 그런 거 아니다. 네. 김지호 씨 같은 경우 어떠셨어요? 고수 씨 어떤 면이라든가 이런.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잘생겼다. 그렇죠? 정말 잘생겼다. 저렇게 잘생겼는데 연기할 때 얼마나 편할까? 아 진심으로. 많이 편하세요? 네 그래서. 네. 그냥 빛이 확 나니 이거 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그냥. 나름의 그 고충이 많이 그 외모와는 다르게 또 그 배우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. 분명히 있잖아요. 네. 그렇죠, 네. 최근 연예가 중계 게릴라 데이트에 출연했던 두 배우. 그렇다면 함께 스쿨 어택은 어떠세요? 스쿨 어택 좋죠. 그러면 어떤 데이트가 있으실까요? 에이, 말을 뭐 말을 좀 말해 뭐예요? 아, 그러니까 말해 뭐예요 지금? 아니죠. 아니죠. 아직 가능성이 있는 아니, 또 레벨이 그렇죠. 내가 나이도 많고 고생하네.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내 주 팬층 연령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10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성공한 배우 출신 예능인으로서 고수 씨가 예능에 나온다.
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컨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어떤 것? 네. 고수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. 얘 본연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얘가 뭘 하고 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 진지함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쇼 프로그램 있으면 정말 정말 참 리얼 그런 네. 쇼 프로그램 있으면 저는 네, 굉장히 하고 싶어요. 해서 배우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100% 됩니다. 아, 왜 자꾸 오. 저를 막 시키려고 하세요? 100% 예능을 해서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연기자가 네. 연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제 저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. 예. 예. 정말요?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때의 그 느낌이라든지 그렇죠? 그런 것들은 알죠. 네. 네, 한 번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고수 김주혁 씨와 함께한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. 진지해요.